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 북한이 뭐 스스로 밝혔습니다만은 의도성이 저희들이 있다고 뭐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의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고의적이다. 막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북측 당국이 책임 있는 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별 시행 시작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소관 인정 역할을 위한 정보 제공과 자문위원 교육을 위한 세입 징수액 중에서는 서로 충족해 주시겠다 신장에 대해 민주교육생이 큰 부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얘기를